저기요, 이거 뭔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? 네? 저한테 딸이 한 명 더 있거든요. 진수경이라고. 최선영 씨한테는 진수경이라는 따님분은 없는데 여기 나온 채우리, 채두리 두 명뿐이에요, 자녀분은? 아니요, 그럴 리가 없어요. 우리 수경이가 제 딸인데 없을 리가 없어요. 저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. 네? 전화 안 받는데요? 어디 간다는 말 안 했어요? 그렇다니까. 그냥 볼일 보고 온다고만. 암마녀도 수경이를 본격적으로 다 찾아나선 모양이요. 에? 얼마 전에도 수경이 앱인지 새엄마인지 본 것 같다고 했잖여. 그게 괜한 소리겠어? 그동안 지 딸 어딘지도 모를 외국서 산다고 자포자기할 땐 한 번도 그런 소리 아니었잖여. 아라한테 하는 거 봐. 또 그냥 수경이한테 못 해준 거 다 하는 거 같지 않아? 아유, 그거야. 아니요. 달러 이참엔. 선영이가 이제는 진짜로 지 딸을 찾고 잡은 거 같아. 아유,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겨? 전화는 왜 안 받고? 왜 그래 너? 뭔 일 있었어 밖에서? 아, 저 일단 좀 앉아요, 선영 씨. 이쪽으로 와요. 응, 앉아. 뭔 일이야? 응? 자, 언니, 우리 수경이. 수경이가. 말이야. 수경이가 왜? 내 딸이 아니래. 내가 낳은 수경이가 내 딸이 아니래, 언니. 내 딸이 아니래.